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 이어가겠습니다.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김 후보자가 한 장학 프로그램의 동문 회장이던 시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 후보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인과 딸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그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유학 생활을 한 겁니다.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풀브라이트 장학생 기록을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. 2016년 2월 미국 컬럼비아대에 입학해 2년간 석사과정을 밟은 김인철 후보자의 아들 이름이 보입니다. 아들 김 씨의 장학금 수혜가 결정됐던 2015년, 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.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해마다 20여 명을 선발해주는 이 장학금엔 1년 기준 최대 4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와 월 최대 300만 원의 생활비, 항공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. 그런데 풀브라이트 동문회는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게다가 김 후보자 동문회장 시절 부회장이던 교수 A씨는 김 씨 아들 선발 당시 한국 측 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 후보자가 아들의 장학생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.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1996년과 2004년 풀브라이트 장학생 혜택을 받았고 아들에 앞서 딸도 2014년 장학금을 받아 미 코넬대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.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 생활을 한 겁니다. 이와 관련해 한미교육위원단 측은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. 행사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당시 특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덕현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